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금요철야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릴 때에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택한 백성으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은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국민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코로나19나 전염병을 이겨내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고난의 시기를 끝까지 이겨내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준행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 모든 문제와 악한 것에서 승리하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평안과 번영을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인천 순봉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역자님들, 선교사님들, 교회 임직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고 당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각 부서를 축복의 은혜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자라나는 꿈나무들과 대학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라와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우리의 영육이 치료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더 하모니 워십팀의 찬양과 찬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려지는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우리를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